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투나 레코드 유튜브 채널로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 래퍼가 누군지 봤는데 예전에 UB 프리스타일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래퍼였어요. 바로 빌갱의 뮤직비디오고 피처링의 드산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I'm OK입니다. 이거 댓글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곡을 굉장히 반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곡은 몽골리안 드릴입니다. 드릴. 사실 제가 몽골리팝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드릴 음악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몽골에는 드릴이라는 음악이 조금은 생소하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UK에서 발전돼서 UK에서 시작된 이 드릴 음악이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사실 UK 드릴, 뭐 US 드릴 다 차이가 있지만 특히 UK 드릴을 생각을 해보면 몽골 래퍼들의 그 강인한 모습 그리고 좀 터프한 래핑과도 잘 어울리는 음악일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UK 드릴 자체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터프함이 많이 느껴지는 음악 장르이기 때문에 아마 연장선상에서 몽골리안 드릴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좀 굵고 터프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래퍼 두 명이 여기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갱 I'm OK featuring 드산트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aller gang. Okay. Oh. 하이에 소리. 저는 이 하이에 소리만 들어도 흥분돼요. 아, 드릴 음악의 매력이지. 뭔가 자동차로 치면은 시동 걸고 예열하는 그런 과정이라니까. 오. 아, 역시 이 음악은 몽골 래퍼들의 목소리가 딱이라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오. 이 빌갱이란 래퍼도 목소리 자체가 확실히 이런 남성적인 트랙에다 랩을 하면은 가장 최적화된 목소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드릴 음악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100%는 아니지만 드릴 뮤직비디오에는 생각보다 여성 출연자가 잘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음악 장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오. 저는 좀 여기서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약간 오지 래퍼 축에 속하는 드산트가 드릴에다 랩을 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드산트의 드릴 랩은 처음 듣는 것 같죠? 우리 모두 다 괜찮은 것 같아. 멋있다. 낮은 톤으로 터프하게 마치 뭐 스텔스기가 저공 비행하는 듯하게 이렇게 뱉는 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드릴 비트랑. 멋있다. 멋있어요. 멋있어. 야, 이제
몽골 랩 게임에서 드릴 음악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거야? 응. 그렇지. 드릴 뮤직 비디오에는 항상 저 풋스텝이 꼭 들어가요. 저 춤이 항상 인기니까. 야. 아, 저는 좀 기분이 좋은 게 드디어 이제 제가 주목하는 나라의 랩 게임에 드릴 랩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즐거워요. 사실 많은 지금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랩 게임에서 드릴 음악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래퍼들의 패션들도 이미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한국도 왜 이런 드릴 래퍼들이 뮤직비디오에 입고 나오는 패션들을 많이 따라 입기 시작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검은색 복면 같은 페이스 마스크라든가, 아크테릭스 같은 이제 마운틴 이런 등산 브랜드라든가, 뭐 스톤 아일랜드는 원래부터 유행이었고 좀 어둡고 약간 칙칙한 계열의 그런 어떤 드릴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나왔던 패션들을 이제 래퍼들도 좀 많이 입기 시작을 했고, 좀 뭔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트랩이 한창 유행이었다면 이제 조금 유행의 이동 방향이 좀 드릴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특히나 제가 몽골리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느껴왔던 몽골 래퍼들의 랩 스타일은 사실은 섬세하고 부드럽다기보다는 거칠고 터프한 래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분들도 드릴에다 랩하면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잘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앞으로 좀 더 많은 몽골 드릴 랩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